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시청자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는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원이 Q&C를 오늘 장 출발에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었고 뭐 자회사의 수익 개선도 역시 눈에 띄는 포인트였습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24,400원에 공략이 됐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정영훈 과장은 4만 원까지 눈높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익 Q&C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 Q&C 오늘은 34,150원 정도 시초가가 이제 34,400원으로 제시를 했던 거였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1.3%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쉬어갈 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Q&C 현재는 1.3%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양질의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종목 골라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컨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컨택이라는 종목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위성 영상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성 영상을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이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한 것은 결국에 우주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2045년에 이제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해서 2045년까지 화성에 가겠다, 화성의 깃발을 꽂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요. 이것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필요한 투자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데 좀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제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이 개청이 됐고요. 한국판 나사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한 100조 원 정도의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컨택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 모멘텀 받아서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잡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컨택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